김준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준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따사로운 봄 햇살이 아침부터 밝게 비추는 기분 좋은 아침입니다. 기분 좋게 아침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정경심 교수의 이 개인 자산관리사 역할을 했었던 PB 김명록 씨가 재판에서 모든 걸 다 실패했습니다. 모든 혐의를 다 인정했습니다. 증거인멸시킨 거 맞고 내가 같이 증거인멸을 줬다라고 말하며 선처를 구원까지 했습니다. 사실상 조국 전 장관 부부가 자산관리사 PB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했다라는 내용을 그 PB 본인이 실패한 겁니다. 잠시 후에 이 이야기 다뤄보겠습니다. 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혜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정경심 씨와 함께 동양대에서 PC를 같이 빼내온 자산관리사 PB. 어제 정경심 씨 재판에서 사실상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 선처를 요구했습니다. 증거인멸 지시를 사실상 본인이 이행을 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다 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정경심 씨 측은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보기 위해서 PC를 가져왔다라고 말한 바 있고, 유시민 노면재단 이사장은 증거인멸이 아니라 증거보존행위다라고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죠. 오늘 조간신문 어떤 뉴스 보도하는지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오늘 동아일보에서 민주당과 통합당이 예측한 판세가 실리고 있습니다. 판세 분석, 양당이 예측한 판세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전체 130에서 139석을 가져올 걸 예측했고, 통합당은 123석에서 128석을 가져올 것을 예측했습니다. 잠시 후에 이 지역별 판세, 예측 판세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139석 대 128석이다. 양당에서는 예측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측은 예측일 뿐이지만 과연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기다려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선거 당일 자가격리자가 7만여 명, 일시 해제로 투표길 열리나라는 제목이 실렸습니다. 정부가 참정권을 위해서 조속히 일시 해제할지 말지를 결론 내리겠다라고 밝힌 겁니다. 7만여 명을 일시에 해제해도 약간의 걱정거리는 생깁니다. 자가격리자인데 혹시 모를 이랄 걱정은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격리자 전용 임시기표소를 만들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재외국민 투표율은 20.8%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한국일보 제목이 상당히 흥미로운데, 야 표가 아깝다 라고 쓴 거예요. 내 한 표가 아까운 3류 총선. 1류도 아니고 2류도 아니고 몇 류? 3류. 민생개혁 미래가 안 보이는 산무선거다. 한국일보가 뭐 양당 할 것 없이 매섭게 때리고 있습니다. 통합당은 조국이냐 경제냐 여당을 공세하고 있고, 민주당은 통합당은 친일파래요 라는 프레임을 여전히 쓰고 있다. 양당의 이 같은 공세 프레임, 한국일보는 대단히 실망스럽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양당 회의에서 민생은 한 번씩만 언급됐다는 겁니다. 정책 대결 없이 유권자 환멸만 불러일으킨 3류 총선이다. 내 표가 아깝다라고 한국일보는 절망을 하고 있습니다. 내 표가 아깝다라는 겁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중앙자실 간 영국의 총리 존슨. 코로나로 첫 정상 공백 사례가 빚어졌고 전 세계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상태가 위중해졌다. 폐렴은 아니다. 외무장관의 총리 직무대행을 맡긴 상황. 처칠 뇌졸중 때 내각에서도 숨긴 바 있다. 즉 영국 정상. 이 같은 공백은 영국의 국가 비상상태로도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존슨 총리의 쾌유를 빈다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1,400만 원 빚 있는데 또 빚내 100만 원 준다. 조선일보는 비판적으로 썼네. 작년 국가 부채가 사상 최대 1,743조. 어마어마하죠. 빚이 이렇게 많다는 겁니다. 재정 수치 적자도 뭐 물론 많습니다. 여야가 재정을 고려하지 않고 총선에 올인하고 있다. 이미 1,400만 원 꼴로 빚이 있는데 또 빚을 내서 각 100만 원씩 준다라는 것. 과연 이 땡겨쓴 재원 어떻게 갚겠느냐라는 문제에 양당 모두 침묵을 하고 있다. 외면을 하고 있다. 조선일보 기사였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준 남자였습니다.
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 소개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약대에서 바이러스 전공하고 있는 저희 돌직구쇼 코로나 전문가 김정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헌법 스승격이었던 경기대학교 부총장 박상수 교수님 모셨습니다. KBS 방송기자 출신, 문체부 차관 출신, 청와대 대변인 출신, 보수의 품격 박성기 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시사평론가이자 민주당 선대위의 상근부 대변인 맡고 계신 이경 평론가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25년 국회 전문가입니다. 공간과 논쟁의 장성철 소장님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모두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키워드도 세 가지 준비했는데 어떤 키워드인지 하나씩 전해드리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결국 터질 게 터졌다. 강남의 유흥업소, 여성 종업원만 100명을 고용하고 있는 최대 규모의 이 유흥업소라고 합니다. 이른바 룸도 상당히 많이 마련되어 있는 유흥업소. 그 여 종업원이 코로나 확진이 됐습니다. 그날 다녀간 손님들도 60명이 된다고 합니다.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죠. 두 번째 키워드는 국뽕. 조국 전 장관이 본인의 SNS에 국뽕이라는 단어를 올렸습니다.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부인의 재판에서 TV는 실토를 했습니다. 잠시 후 전해드리죠. 세 번째 키워드는요. 막말. 여야에서 이른바 막말 리스크가 불거져 나왔습니다. 오늘 또 무슨 막말이 잠시 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현 돌직구쇼 오늘 톱뉴스로 문을 엽니다. 네, 톱뉴스 주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오늘은 제목을 또다시 강남 리스크라고 잡아봤는데 일각에서 크게 터졌다라는 걱정스러운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성 종업원만 100여 명, 그리고 이른바 방, 룸도 수십 개에 달하는 강남의 초대형 유흥업소 여 종업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그와 함께 한 집에서 지냈던 룸메이트인 역시 여성 종업원, 또 다른 여성 종업원도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그날 다녀간 남성 손님들이 60명에 달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비상이 걸렸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모두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이 국면에서 꼭 이때에 그 유흥주점을 가야 했는가 라는 비난의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남구 역삼동의 정말로 초대형 유흥주점 종업원 A씨 36살 여성이고요. 지난 2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누구에게 옮았느냐. 지난달 26일에 만난 남성 연예인 B씨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이 남성 연예인 B씨는 일본에 다녀왔어요. 27일 의심 증상, 1일 확진을 받았다. 결국 이 남성 연예인에게 이 여성 유흥주점 여종업원이 옮은 것 아니냐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 물론 이 남성 연예인의 주장에 따르면 둘은 지인일 뿐이다. 즉 남성 연예인이 이 유흥주점에 간 건 아니다라고 입장을 내고 있는 상황. 어쨌든 저기서 옮았을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이 유흥주점에 이 여종업원이 그날 근무를 했다는 겁니다. 여성종업원 A씨는요. 27일 오후 8시에 출근해서 밤 8시에 출근해 새벽 5시까지 9시간 해당 유흥주점에서 근무를 했고요. 그날 그 시간 이 유흥주점을 찾은 남성 손님들이 50명이 된다. 60명은 된다는 겁니다. 당일 종업원 손님 등 총 500여 명. 엄청난 규모의 뭐 유흥주점입니다. 이 여성 종업원의 룸메이트고 역시 같은 주점에서 일하는 여성 종업원 C씨 32살도 같이 방을 쓰니까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른바 3차 감염. 현재 해당 유흥주점은 문을 닫았어요. 휴업 중입니다. A씨가 근무 시간대에 다녀간 손님 및 종업원 150여 명을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에서는 전수조사할 예정이고요. 이 A씨가 일한 강남의 초대형 유흥주점은 지하 2개층 약 445평. 와, 이렇게 커요? 엄청 크네요. 직원과 손님이 수시로 이동을 했다. 노래방 6인실 크기의 이른바 룸이 40개가 있다. 와, 엄청나게 큰 룸이 40개가 있어요. 40개가. 룸이 40개. 이제 룸 안에서 손님들이 노래도 부르고 여성 종업원들과 술도 마시고 뭐 그런 시스템이죠. 연예인과 스포츠 선수들이 주손입니다. 지난달 말까지는요. 하루에 수백 명이 방문했다. 이렇게나 많이 갑니까? 유흥주점 위층에는 대형 연회장도 있고 또 숙박시설도 있다. 1층 편의점도 있어서 다른 업체로들까지의 어떤
감염 우려까지 현재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이러스 전문가 김정희 교수님 나오셨는데 이 특히 룸이 40개란 말이에요. 이 유흥주점 밀접해 있잖아요. 룸 안에 여성 종업원과 남성 손님들이 밀접해서 함께 술도 마시고 노래도 부르다 보니까 상당히 좀 감염의 위험성이 커진 상황이라 서울시에서는 좀 긴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정희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 그 유흥주점, 룸사롱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집단 감염이 일어났던 거를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노래를 부르는 시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 그 동전 노래방에서 계속 그 소규모의 집단 감염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가지고 있고 제한된 공간에 환기가 안 되는 시설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과거 종교 시설이라든가 뭐 불호 콜센터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환경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 있고. 특히 종업원들이 수시로 서로 다른 방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전파를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요. 이 방 저 방. 예. 그리고 또 하나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무증상 시기, 그러니까 실제로 무증상 시기가 아니라 잠복기 시기 때문에 뭐 전파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에 중국에서 나온 굉장히 좋은 저널에 실린 논문에 의하면 예. 무증상 시기나 잠복기 또는 경미한 증상일 때도 전파 능력이 상당하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역학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만 이분이 그 27일 날부터 28일 날까지 그 밤에 근무를 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예. 그 전에 만났던 또 다른 종업원 룸메이트 같은 경우에는 전에 만났거든요.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그러니까 그때에 전파를 시켜서 이분이 먼저 확진이 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충분히 전파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입증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전파가 이루어졌다라고 그러면 확진 시까지 한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근데 근무는 안 했더라도 다른 종업원이라든가 다른 손님한테 전파를 시켰으면 그 과정에서 또 다른 확산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예.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정 부분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러니까 김 교수님의 지적은 일단은 이 여성이 같이 지내는 룸메이트이자 또 다른 여성 종업원도 감염시킨 걸로 봐서 굉장히 바이러스를 많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상태일 거로 추정이 되는데 이 여성 종업원이 일했던 밤새 다수의 손님들을 접촉했고 다수의 여성 종업원과 또 이 주점의 직원들과 접촉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 술집의 업무 특성상 그렇기 때문에 집단 감염의 우려가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네, 그렇죠. 이 방 저 방 가기 때문에? 그렇죠. 더군다나 여기에 그 당시에 한 500여 명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시간대는 물론 다릅니다만. 근데 이 당시에 있었던 손님들 같은 경우에도 이 유흥주점의 방문 사실을 밝히는 걸 굉장히 꺼려할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종업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일본에서 비슷한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성격은 좀 달라요. 일본 사람들은 남한테 피해를 주기 싫어서 얘기를 안 해가지고 역학조사가 굉장히 어렵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과거 우리 신천지 때도 마찬가지지만 본인이 유흥주점을 갔다라는 거를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가능하면 그래서 이제 역학조사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는 어떤 감염원을 알 수 없는 그런 전파자, 그러니까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지금 이미 일본에서는 이른바 유흥업소, 구라부, 발 집단 감염 사례가 공포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명 일본의 코미디언도 이 구라부에 갔다가 감염이 돼서 사망했다라는 뉴스도 전해졌는데 박상철 총장님, 아니 이 남성분들 물론 걱정이 되겠고 뭐 여러 가지 그 룸살롱 이른바 유흥주점을 방문한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사실 모두가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조심조심하고 있는 이 국면에 꼭 갔어야 했나 그날. 이거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너무 뒤늦게 좀 발견이 된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코로나 19가 잡혀간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살아있는 활화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 강남의 대흥 유흥 음식점, 일종의 룸 사롱이죠. 예. 지금 500명의 손님과 종업원이 있다라는 것은 저런 그 룸 사롱이 상당수가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그렇죠. 이게 비단 강남만이 아니라 그래요. 강남 인근도 그렇고 강북도 그렇고 지방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 문제는요. 왜 심각하냐면 지금 500명 손님이 왔다 할 때 지나가다가 온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싼 것도 아니고 고객 관리를 저는 하고 있다고 봐요. 여기서. 예, 룸사롱에서 누구 오십시오 이렇게 해서 그것도 여성분들도
또 연락받고 올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예전에 하고 있는 걸 그대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면 이 문제의 가장 그 이 심각성은 이제 은밀성, 은폐성이거든요. 예. 우리 신천지를 잡지 못하고 결국에 커졌던 것이 그것인데 좀 심각하게 말하면 신천지한테도 미안한 말이지만 신천지 같은 곳이 몇 개가 있다고 생각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순한 이제 경각심이 아니라 그러면 이걸 어떻게 잡느냐. 저는 지방자치단체가 뭐 식품위생관리를 가지고 이런 걸 관리를 저는 많이 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묘하게 대형 음식점, 룸사롱이라 불리는 곳은 관리를 잘 못해요. 이용주점, 룸살롱. 사실 그 지역의 기초단체에서 관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왜 못할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예. 저는 그래서 앞으로 정말 필요한 것이 우리가 지금 수능 시험을 뒤로 미룰 정도로 학교를 저도 지금 학교를 좀 강의를 못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종교 교회 예배를 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대형 유흥업점 이대로 방치하는 건 저는 큰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는 물론이고 룸살롱? 각 지역 단체에서 정말 협심해서 이 부분만큼은 코로나 19에 새로운 발언지가 될 수 있다라는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를 좀 해야 된다는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박 총장님 그 남성분들한테도 지금 기간 동안만 해도 좀 자제해달라 한마디 해주세요. 요즘에 돈도 아끼고 룸살롱 가야 돼. 돈도 아끼고 예. 또 거기 갔을 때 글쎄요 뭐 그러겠죠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무슨 비즈니스를 핑계 댄다가 이런 게 예. 있을 수 있지만은 제가 지금 계속 얘기했듯이. 어쩌면 이게 우리나라의 코로나19를 재확산시킬 수 있는 거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간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이 사회에서도 반사회적인 것이다라는 좀 생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만. 용주점 좀 자제해달라. 네. 그리고 해당 구청에서 사실 다 알거든요. 지금 연일 20대 청춘들의 클럽 문제, 뭐 헌팅 포차 문제, 이런 룸살롱 문제 다 언론에서 보도됐는데 결국 터질 때까지 그냥 구멍으로 뒀다라는 측면에 대해서도 좀 강조를 해주셨어요. 해당 유흥주점에서 이른바 고객들에게 단체 문자를 보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아 걱정하지 마시라 라는 내용이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이 뭘 걱정하지 마요. 걱정하지 마시라. 직원 확진자 발생한 강남 유흥주점 측이 임직원들에게 확진자 발생 사실 경위 등에 대해서 단체 문자를 전송했어요. 3월 28일 0시에서 50시까지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전파자가 무증상일 경우 감염성이 매우 약하므로 너무 걱정 마시라. 아우 걱정하지 말라. 뭔가 해당 그 유흥주점 입장에서는 뭐랄까요 대내외적으로 뭔가 요동치는 것을 좀 차분하게 시키려는 목적은 있었겠지만 그런 필요도 있었겠지만 굉장히 부정확한 정보를 전달했다는 측면에서 좀 비난의 여론이 일고 있는데 김정희 교수님 걱정 마시라 할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 여정업원 두 명은 이미 확진이 됐고 잠시 후 얘기 나눠보겠지만 서울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사망한 사례도 나왔고 일본에서도 유흥주점에서 코로나 옮아서 사망한 사람이 나왔는데 걱정 말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뭐 그 해당 여종업원이 근무했던 시기가 증상 발현 이전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 이런 취지로 지금 이렇게 문자 공지를 했다라고 알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간에도 충분히 전파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룸메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 기간에 전파를 시킨 걸로 현재까지는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에 방문을 하셨던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자진해서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으시는 게 앞으로 추가적인 확산을 막을 수 있고요. 더군다나 가족들한테 전파를 시키면서 소중한 가족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가 있으니까 빨리빨리 그 당시에 현재 동선이 공개된 상황을 보시고 선별진료 가서 진단을 받으시는 게 저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 뭐랄까요. 집에 같이 사는 사람의 말은 잘 안 들어도 의사나 약사의 말은 또 잘 듣는 경향이 있잖아요. 전문가께서 한마디 해주세요. 지금 이 시간에 좀 룸살롱 좀 가지 말라. 자제해달라. 그러니까 한마디 좀 해주세요. 뭐, 그 행간에서는 이 알콜, 특히 이런 룸살롱에서 드시는 술들이 알콜 도수가 높기 때문에 알콜을 먹으면은 뭐 죽일 수 있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우스갯소리를 하면서 드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아무런 근거가 없는 이 호흡기 바이러스거든요. 예. 전혀 근거가 없는 사실이니까. 더군다나 계속 이 종업원들이 순환을 하면서 전파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럼요. 손님이 나간 다음에 다른 손님이 들어오게 되면 환경 오염에 의한 또 감염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처럼 이렇게 어떤 사례가 발생했을 때
역학조사를 인해서 이제 추적이 들어가고 거기에 방문했던 사실들이 밝혀질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굳이 저런 유흥주점에 가는 거를 뭐 밝히고 싶은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겠습니까? 공교롭게 드러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좀 가시지 않았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이제 전문가들 지금 계속 두 분이 다 이 시기에는 좀 유흥주점 가지 말라라고 좀 권고를 한 상황인데요. 애초에 강남구에서 해당 여성 종업원의 동선을 공개할 당시에 이 유흥주점에서 근무한다라는 사실, 근무했다라는 사실이 누락돼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럴 거면 왜 동선을 공개하느냐라는 여론까지 있습니다. 이건데 첫 동선 발표 당시에 유흥주점 종업원 A씨가 유흥주점, 대형 유흥주점에서 근무를 했다라는 사실이 빠졌다는 거예요, 동선에서. 어찌 된 일일까? 요거 좀 진상규명해야 될 것 같아요. 강남구청에서 질병관리본부의 지침에 따라서 증상 발현 하루 전인 28일 동선부터 공개를 했는데 27일 유흥주점 근무 동선이 제외됐다. 지난 3일 질병관리본부는 확진자 동선 공개 범위를 증상 발현 하루 전에서 이틀 전으로 확대를 했죠. 결과적으로 유흥주점 근무 동선이 빠진 건데 문쪽 착원하셨잖아요. 요런 디테일 등을 좀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예. 지금 이게 동선 공개하는 목적은 하나잖아요. 혹여 내가 모르는 상황에서 갔을 수 있는 가능성, 거기서 혹시 나에게 옮겨왔을 가능성, 이른바 무증상 전파에 대한 위험 때문에 그런 건데, 확증되기 하루 전까지만 공개를 했다고 하는 것은 그 부분을 놓치고 있었던 거죠. 예. 이번에 이제 확인이 된 거니까. 이틀 전, 제가 볼 때는 이틀 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조금 더 지금처럼 유흥주점이든지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경우에는 그런 사람들이 확진이 됐을 때는 조금 더 확대하는 것도 맞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꼭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가만히 보면 지금 공개 안 한 게 이것뿐이 아니에요. 지금 제일 궁금한 게 저 개인적입니다. 네. 저 유흥주점이 어딘지를 모르겠어요. 이름이 공개 안 돼요. 이름이 공개를 안 되니까 제가 그래서 기사를 이렇게 찾아봤더니 저기는 굉장히 비밀리에 운영을 해왔다 그러네요. 네. 저 인터넷상에서도 위치도 공개를 안 하고 그러니까 이른바 아까 박상천 교수님 얘기하셨던 회원들끼리 유명한 사람들 어느 정도 위치가 있는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다니던 그 비밀스러운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예. 우선 이름 공개해야죠. 이름 공개하고 거기에 갔다 왔던 사람들이 스스로 좀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취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도 없어 이름부터 공개하라. 예,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거 안 하고 다른 얘기 100번 해봐야 그게 무슨 의미 있겠어요. 예.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청와대에 계시잖아요. 네. 이 기간에는 지금 유흥주점 좀 가지 말라고 한마디 해주세요. 글쎄 말이야, 아까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두 분이 좀 세게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네. 가시지 않는 게 내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그리고 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길입니다. 네. 저는 이 시기에 500여 명 저런 성업을 했다고 하는 그런 기관, 업소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충격을 받고 있는데 저만이 아니겠죠? 가지 마시죠. 예. 네. 그런가 하면 안타까운 일도 나왔습니다. 이른바 구로콜센터 발 집단 감염 사례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신데 그 구로콜센터 여직원의 남편이 코로나를 옮아서 투병 중에 끝내 사망을 했습니다. 서울에서 첫 사망자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의 사연이 너무나도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함께 보시죠. 구로콜센터 직원의 비극. 이 비극이란 단어로 과연 충분할까라는 생각을 저는 오늘 오전에 방송을 준비하면서 해봤습니다. 일가족이 감염됐고 남편은 끝내 사망을 했고 자식들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지 못했습니다. 폐암 말기 투병 중이던 서울 마포구에 거주했던 44살의 젊은, 아주 젊은 가장입니다. 44살이면 정말로 한창 온 힘을 다해 온 열정을 다해서 가족을 위해서 일을 할 때인데 그 44살의 남편이 어제 결국 사망을 했습니다. 서울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첫 사망한 사례가 됐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이 남편, 사망한 A씨는요, 166명의 집단 감염이 발생한 구로콜센터 직원 부인에게서 감염이 됐는데 부인은 젊은 나이, 38살. 그런데 이 안타까운 건요, 남편이 폐암투병을 하기 때문에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부인이 남편 대신에 내가 돈을 벌어야겠다. 생계를 이어가야지. 하고 구로콜센터에서 일을 시작한 거예요. 남편 암투병 수발을 하고 또 집안의 가장 역할을 동시에 해왔던 정말로 아빠 노릇 엄마 노릇 다 했던 부인입니다. 30대 부인이에요.
생계 위해서 구로콜센터 일터 나갔다고. 하필 그 구로콜센터에서 감염이 되고 하필 남편에게 옮겨진 겁니다. 그 남편은 하필 폐암투병이었고 하필 사망을 한 겁니다. 너무나도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10대 딸 아들도 확진이 됐어요. 일가족, 내가족 모두 다 감염이 됐습니다. 현재 부인과 아들은 완치, 딸은 치료 중인데 마포구 관계자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 저희 동아일보 기자가 인터뷰했는데 가족들이 다 감염됐고 코로나19로 아버지가 사망한 거라 가족들이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처럼 불가능한 상황. 그래서 망원동 주민센터 직원들이 인구를 대신 맡았다라는 얘기도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장성수 소장님. 네. 저도 이 한 가정의 가장 아버지가 되어보니까 이런 사연들 볼 때마다 아, 너무 가슴이 아파요. 눈물이 나죠. 예, 너무 눈물이 나요. 지금 저분이 9일, 지난달 3월 9일 날 확진 판정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3월달, 4월달 수입이 없을 겁니다. 한계 상황에 몰린 분이죠. 물론 지금 저런 분 치료도 지금 받고 있지만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삶을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 예. 그 부분도 분명히 국가와 서울시와 마포구청에서 좀 어느 정도 지원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분들에게는요. 지금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자 긴급생활자금 50만 원 주자, 100만 원 주자. 이게 얼마나 한가한 소리로 들리겠습니까? 결정이 돼도 5월달이나 나올 텐데 그럼 이제 수입이 끊긴 상황에서 두 달, 세 달 어떻게 버틸 것인지 저분들에게는요. 이게 생존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저런 안타까운 분들이 곳곳에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런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명히 어느 정도의 지원과 보살핌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니 김재현 교수님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 남편을 떠나보낸 부인의 입장, 아버지를 떠나보낸 아들, 딸의 입장, 그리고 아버지가 마지막 하늘나라 가는 길도 배웅하지 못한 이 자녀들의 답답한 마음을 생각할 때 과연 정부가 긴급생활비를 준다 하더라도 무슨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가슴 아픈 사연인데 그 망원동 주민센터 직원들이 운구를 대신 맡았다고 하잖아요. 지금 부인과 아들은 완치됐는데 완치된 두 분이 아버지 장례 치르기라도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이게 방역상? 너무 안타까워요. 방역상 일단 장례 절차 감염병으로 사망하신 분에 대해서는 가족들이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마침 이제 임종을 지켜볼 때에는 방역복을 입고 들어가서 해야 되고요. 그 뒤에는 또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 가슴 아픈 사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 긴급재난지원금 말씀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전 국민에게 나눠주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정말 필요하신 분들한테 집중지원을 하는 게 더 맞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케이스나 아니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처럼 정말 한 달, 두 달을 버티기 힘든 상황들 이런 상황들이 속출하게 되면 우리 경제가 크게 무너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뭐 1인당 25만 원 이렇게 50만 원 주는 게 어떤 개인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한테는 굳이 저거 없어도 살아가는데 크게 문제가 없는 경우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전체를 하는 것보다는 집중적으로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어떤 대책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 소식 듣고서 이경 대변인 전 한편으로 구로콜센터 감염이 막 벌어졌을 때 일각에서 진짜 몇몇 안 되는 분들이 구로콜센터 직원분들을 비난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아니 그 마스크 쓰고 해야지 말이야. 다른 사람한테 피해나 주고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저는 절대 동의할 수 없는 의견이었는데 이 남편이 폐암투병하고 애들은 아직 어리고 한창 학원 공부도 시켜야 되는데 수입이 끊어지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그 얼마 안 되는 돈 몇 푼이라도 벌기 위해서 콜센터 간 거예요. 갔는데 좁고 위험한 거 알지만 마스크 쓰고 일을 도저히 할 수가 없으니까 마스크 쓰지 못하고 했다가 확진돼서 이런 비극까지 왔다. 혼자 얼마나 자책을 하고 계실까. 저는 이 부분이 좀 제일 걱정스러워요. 우선은 이런 부분이 뭐 마음이 아프다, 뭐 안타깝다 이런 표현으로도 어떻게 안 되죠.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 근데 많은 분들께서 지금 얘기를 해주셨지만 긴급 재난 지원 얘기가 처음부터 나왔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정치권에서 좀 제가 뭐 대변인실에 있지만 총선을 앞두고 금액을 뭐 올리고 내리고 또 이거를
받는 분들을 확대하고 이 부분을 조율할 때 진짜 피해자들, 진짜 이게 없으면 안 되는 분들, 피해를 본 분들에 대해서는 왜 지원 대책이라든지 왜 보상하는 문제라든지 이거 왜 얘기가 나오지 않는가라는 맞아요. 고민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좀 마음이 많이 안타깝고 많이 안 좋은 게 이게 이런 일이 항상 벌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쫓아가는 행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피해자들을 위해서는 어떤 대책을 좀 했어야 됐나, 그걸 좀 그 전에 우리가 좀 논의를 하지 않았어야 됐나 이런 고민을 예전에 했었는데요. 근데 결국 이렇게 터지고 나니까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네요. 남편을 잃은 또 부인과 또 아버지를 떠나보낸 우리 가족들, 남겨진 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가슴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운구를 대신 맡았다는 우리 망원동 주민센터 직원 여러분들의 그 따뜻한 마음씨에도 다시 한번 또 국민들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 제3의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조금 더 힘을 써야겠습니다. 애써야겠습니다. 그런데 자가격리 중에 의무를 저버린, 또 바람 쐬러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지하철 타고 돌아다닌 20대 경찰이 수사에 나왔습니다. 왜 나왔냐? 자가격리 안 하시고 바람 쐬러 나왔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람 쐬 땁니까? 참, 왜 그러세요? 지하철도 탔어요. 경력인 20대 경찰 수사. 국내 자가격리자가 46,566명, 그제 기준으로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매일 5,000명가량 증가하고 있는데 다음 주에는 9만 명이 예상된다라는 분석도 있어요. 자, 그런데 자가격리 위반 75명이 적발됐어요. 6명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까지 넘겨졌어요. 대검에서는 음성 나와도 이거 구속 수사하겠다, 막 강하게 처벌하겠다라고 지침을 밝혔습니다. 최근 동남아에서 한국으로 들어와서 자가격리 중이던 20대 남성이 보건소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보건소에서 맨날 전화 돌리잖아요. 집에 잘 계시나? 따르릉 따르릉 안 받아요. 보건소 직원이 아뿔싸, 이분 어디로 나갔다. 즉각적으로 보건소 직원이 이 촉이라고 하죠, 감을 느끼고 경찰에 바로 신고합니다. 이 보건소 직원이 뭐 한두 번 전화 해봤겠습니까? 경찰은 즉시 A씨의 동선을 파악했고 입건 수사를 했는데 밖에서 결국 배회하는 걸 경찰이 봤다는 거예요. A씨, 경찰이 물었죠. 왜 좀 밖에 계십니까? 자가격리 안 하시고. 선생님, 아, 집안에만 있기 답답해서 바람 좀 쐬게 나왔습니다. 바람 쐬게 지하철 타고 서울 시내 좀 한 바퀴 돌았습니다. 라고 해명을 했다. 김정희 교수님. 네. 아니, 저는 이 해명이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데. 지금 바람 쐬러 나갈 때가 아니죠. 그러니까 뭐 일간에서는 아, 자가격리 2주 하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일정 부분 이해는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절대 나가시면 안 되고요. 예. 나중에 뭐 확진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절대 나가시면 안 되는 경우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실제로 최근에 뭐 전자팔찌 얘기가 나왔는데 예. 뭐 그 용어를 전자팔찌라고 하니까 전자팔찌하고 혼동이 되면서 또 이제 안 좋은 인식을 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게 논란이 되고 어제도 총리 주제로 회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한시적으로. 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인권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인권 문제는 글쎄요, 이게 인권이 먼저냐 아니면 국민의 안전이 먼저냐 아니면 국가의 안위가 먼저냐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과거에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던 것들이 있어요. 그게 공항에서 우리 지문 채취하는 거. 예. 그것도 그랬고 엑스레이 검사하는 것도 인권 문제 논란이 있었는데 현재 잘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러한 어떤 정책을 취하자는 게 아니라 한시적으로 위급상에서, 왜냐하면 지금 현재까지 자가격리자가 한 4만 명 가까이 되고 조만간 며칠이 지나면 9만 명에서 10만 명 정도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일부라고는 하지만 그 일부가 큰 여파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바람 쐬러 더군다나 그 지하철을 타고 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다수의 사람들한테 전파시킬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한 입장인데, 이제 인권 문제가 있고 시행을 하더라도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부분이 걸려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해외 입국자에 한해서는 입국의 조건으로 해서 전자팔찌 착용을 시행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보고, 내국인에 대해서도 만약에 뭐 진단과 관련해서 치료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동의를 받아서 시행하는 그런 어떤 뭐 융통성도
이렇게 발의를 하게 되면 무리 없이 좀 진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지금보다는, 지금 물론 인권이 상당히 중요하긴 합니다만 인권보다는 현재는 감염병을 빨리 종식시키는 게 더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에 계시잖아요. 네. 그 밖에 나가지 말라고 한 말씀만 해주세요. 나가시면 안 됩니다. 대통령께서도 좀 세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자, 지금 저 답답해서 지하철 타러 나갔다? 저걸 철이 없다고 얘기해야 될까요? 좀 무모하다고 얘기를 좀 해야 될까요? 지금 김정인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인권 문제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무슨 걱정할까요?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그냥 자발적으로 맡겨놔가지고 그것이 다 해결된다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할 이유도 없겠죠.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죠. 저는 지금 전자팔찌 해야 된다고 좀 세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청와대에 있었던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요. 이미 인권을 얘기하기에는 상황이 너무 엄중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인권이 문제가 된다면 인권 문제 못지않게 지금 우리가 다들 용인하고 있는 게 있어요. 확진자가 나오면 확진자 뭘 하죠? 그 사람이 언제 어디에 갔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몇 사람이나 있었는지, 그 만났던 사람은 또 누구를 만나고 있는지, 이미 사생활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침해되는 걸 우리 국민이 다 용인하고 있어요. 예. 과거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본인이 얘기하지 않으면 CCTV를 통해서라도 아, 당신 거짓말했지 잡아냅니다. 인권 못지않게 훨씬 중요한, 그 가장 중요한 사생활에 대한 문제를 우리 국민들이 지금 다 양보를 하고 있어요. 종교 집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못 갑니다. 종교 자유를 제한받은 것을 국민 모두가 그래도 기꺼이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 작은 문제를, 인권 문제를 가지고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들 저는 동의할 수 없고, 이 인권 문제가 1년 가는 것 아니고 10달 가는 것 아닙니다. 2주 가는 거예요. 2주 동안 하자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인권을 결부시켜가지고 안 된다고 얘기하는 분들은 무엇이 더 중요한지, 어떤 것들이 지금 상황에서 훨씬 더 심각한 문제인지 한번 판단해 봤으면 좋겠고, 그게 예, 정부 당국자 입장에서는 여러 계산 마시고 이런 부분은 결정하시고 설득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코로나19와 관련된 뉴스들 전해드렸습니다. 자, 김정인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를 소개해드립니다. 아, 이겁니다. 이 김경록 씨 재판이군요. 김경록 씨 재판에 정경심 씨가 증거인멸을 이른바 지시했다라며 증거인멸 혐의 등등에 대해서 이 개인 자산관리자 PB가 사실상 모든 죄를 인정했습니다. 선처를 구했습니다. 제목은 재점화하는 조국 변수. 정경심의 자산관리인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바로 만나보러 가시죠. 정경심 씨의 자산관리인 PB죠. 모든 혐의 인정. 지금 저 사진에서 반바지에 반팔, 그리고 그 밤에 새벽에 동양대까지 내려가서 PC 본체를 들고 정경심 씨가 나란히 나오는 CCTV 장면 사진이 공개돼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그 자산관리사. 정경심의 자산관리인 김경록 한국투자증권 PB. 정경심 씨의 지시로 동양대 연구실과 자택 하드디스크를 교체했다라는 혐의로 기소됐죠. 증거 은닉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자택 하드디스크 교체하면서 조국 전 장관 만나서 같이 설렁탕 먹었다라고 알려진 인물. 어제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어요. 선처로 오셨습니다.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김경록 씨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경심 교수가 검찰에게 배신당했다며 압수수색에 대비해야 한다며 하드 교체를 지시했다. 사실상 정경심 씨의 지시로 압수수색을 대비해서 증거를 인멸했다라는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하드 교체하던 중 조국 전 장관이 집으로 들어와 인사 나누기도 했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오늘 지금 법전든 변호사, 정경심 변호사님 법전 들고 나오셨는데 네네. 이게 재판에서 어떤 의미인 겁니까? 일단은 좀 정리를 갖다가 해야 되겠어요. 그 정경심 씨의 혐의가 크게 카테고리가 세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가 입시 비리, 두 번째가 사모펀드, 세 번째가 증거와 관련된 증거 위조, 증거 인멸, 증거 은닉. 이게 되어 있는데 김경록 씨 관련해가지고는 그중에서도 증거 은닉이죠. 은닉. 그 내용은 어떤 거냐면은 연구실에 있는 하드를 세 개를 갖다가 은닉했고, 은닉했다는 말은 숨겼다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집에 있는 그 PC를, 그것도 그 집에 있는 PC 한 대를 숨겼다. 이게 증거 은닉인데, 여기에 대해서 김경록 씨 같은 경우는 증거가 사실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부인을 해봤자 어차피 다 인정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 다음에 그렇게 이제 자기의 증거를 갖다가 증거가 드러난 것에 대해서 이
혐의를 갖다가 자백을 해야 선처를 갖다가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김경옥 씨가 한 이야기가 내 직업 자체가 그 증권에서 PB인데 이 PB 같은 경우는 사실은 고객들을 위해서 고객들이 지시한 경우에 따를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어. 나도 어쩔 수 없이 했다. 어쩔 수 없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김경록 씨가 공범인데 자백을 갖다가 했기 때문에 이 자백이 사실은 정경심 교수한테 굉장히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적어도 증거를 인멸하고 은닉을 했다라는 정경심 교수의 혐의와 관련돼서 지금 결정적인 진술이 나온 거라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걸 같이 증거를 인멸하고 은닉한 사람이 맞다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앵커하고 저하고 예. 둘이 나쁜 짓을 했단 말이에요. 저희 둘이요? 예. 무슨 나쁜 짓을 했어요? 뭐 도둑질을 했다고 칩시다. 예. 그런데 제가 아 나는 도둑질 안 해. 내가 변호사고 나 돈 많아. 도둑질 안 해. 라고 막 빡빡 우겼는데 예. 그 김진 앵커가 아니, 사실은 우리가 도둑질 했습니다. 라고 예. 하면 저만 웃으면 사람 되잖아요. 그래요? 그럼 정경심 씨 혐의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재판에도? 결정적으로 영향을 갖다가 미치는 거고 이번 진술이 정경심 교수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 좀 그 뒤로 돌려놓은 건 맞다. 예. 왜냐하면 내가 조용조용하게 보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상식적으로 그게 납득은 가지 않는 이야기고 예. 거기에다가 이제 유시민 이사장 같은 경우는 이거는 증거 인멸이나 증거 은닉이 아니고 증거 보전이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했는데 오히려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 그 해당자한테 당사자한테는 더 우스운 꼴이 돼버리는 그런 이야기가 된 거죠. 예, 만약에 정경심 씨 해명처럼 이경 대변인 뭔가를 보려고 그냥 뒤에 이렇게 빼돌린 거라면 지금 정경심 씨가 김경록 씨한테 했다는 말 검찰이 우리를 배신했어 이런 말은 왜 했을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여기서 지금 검찰이 우리를 배신했다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게 안 중요해요? 우선은 증거 은닉, 뭐 재점화했다, 설렁탕을 먹었다. 이거는 다 곁가지예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재점한 게 아니고 왜냐하면은 예. 정경림 PB 자체가 지난해 10월 달이었죠. 알릴레오에서 얘기를 할 때 이미 그 당시에 했던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증거를 그 PC에 돼 있는 그 데이터를 없앨 마음이 없었다. 만약에 없앨 수 있었으면 시간도 충분했기 때문에 나는 없앨 수 있었지만 그렇지만 없앤 게 아니고 이거를 증거를 보존하기 위해서 당시 검찰의 증거가 들어가면은 이거를 전혀 알 수가 없고 다시는 볼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증거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행위 자체가 이걸 검찰 쪽에서 이거를 증거 은닉이나 뭐 은닉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행위 자체는 증거를 내가 은닉하는 거라고 자기도 생각한다. 행위 자체는요. 그 같은 선상에서 같은 뭐 그 재판이 나온 거지 이게 뭐 새로운 거라든지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그 PC에서요. 검찰도 이 증거를 뭐 은닉이나 은멸 뭐 다른 뭐 그 인멸한 부분에 대해서 밝혀낸 게 지금 전혀 없습니다. 지금 검찰이 그거를 만약에 진짜 이게 사실이라면 밝혀내야 되겠죠. 그런데 저는 또 이걸 고민을 해봤어요. 그러면 왜 이 사람은 선처를 요구했을까? 뭐 형법에 이런 게 나와 있더라고요. 뭐 이거를 자수를 하면은 특히 뭐 증거 은닉 이쪽이나 인멸 쪽에서는 자수를 하면은 감경을 하거나 면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것 때문에 얘기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수장님 어떠세요? 제가 뭐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범죄 혐의자, 기소된 사람이 자신의 죄를 인정을 했어요. 예. 그거는 대단한 용기나 아니면은 결정적으로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나왔다는 얘기죠. 우리 이경 부대변인께서 카드 디스크를 없앨 수 있었는데 없애지 않은 것, 그것은 뭐 우리가 은닉이나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쪽으로 말씀하셨는데 합리적인 추측은 아 그 하드디스크에 더 중요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없애면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도 들어요.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범죄 혐의와 관련해서 지금 뭐 조국을 지키자라는 쪽도 있고 아니면은 처벌해야 된다는 쪽도 있지만 잘못된 건 잘못된 거잖아요. 잘못된 건 잘못된 거. 예. 우리가 무죄 추정의 원칙도 있고 우리가 판사가 아니고 법 우리가 뭐 판사가 아니지만 우리 아이들 혼낼 때 너는 잘못된 거야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좀 옹호하고 이랬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너무 억지가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김경록 씨는 재판에서 공소 사실 전부를 인정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일단 여기 듣고 이경 대변인께 다시 바꿔드릴게요.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아, 저 일이 진행되던 저 지시했다고 하는 정경심 씨가 한때 법무부 장관의 부인이잖아요. 법무부는 뭐 하는 데죠? 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감시하고 법이 제대로 지켜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기본 질서를 세우는 법에 관한 한 최고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분이 법무부 장관이에요. 대한민국의 어떤 법에 검찰이 수사를 하는데 그 수사가 잘못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증거를 보존하기 위해서 가지고 와도 된다? 본인이 그 증거를 지키기 위해서 수사 때까지 가져와도 된다? 오, 저는 그 굉장히 좀 위험한 생각이죠.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죠.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이것만 드러난 게 아니고 지난번 표창장 위조 때 저 재판도 표창장 위조됐다는 것이 관계자들 총장의 법정 증언을 통해서 확인이 됐잖아요. 그때도 많은 조국 지지자들 또 정경심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특별한 거 없었다, 새로운 것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또 물타기를 했었어요.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 사람을 좋아하고 정말 그 사람을 위한다면은 잘못한 거는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그것과 다른 부분에서 괜찮은 것들을 얘기를 하고 또 잘한 것은 잘했다, 상대방이라도 잘한 것은 잘했다고 얘기를 해주고 그것과 다른 차원에서 잘못했던 건 또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이게 좀 균형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어느 순간에 우리 사회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뭘 해도 괜찮고 뭘 해도 변호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뭘 해도 다 싫고 뭘 해도 다 그냥 꼴보기 싫고 이게 정말 걱정스러운데 이게 다른 곳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이라고 하는 그분을 통해서 한때 이 진행되는 우리 사회현상이 전 더 너무 걱정스러워요. 이건 아니죠. 분명한 거는 검찰이 수사를 한다 해서 거기에 동의하지 못한다고 해서 중요한 증거로 볼 수 있는 것을 따로 본인이 빼돌려서는 안 된다. 안 되는 건 그건 안 된다. 그건 초등학교 아이들도 다 똑같은 상식 아니에요? 세상에 검찰의 수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을 내가 빼돌린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증거 보존을 위해서라고 얘기했던 유시민 장관도 유시민 전 장관, 유시민 작가도 본인의 얘기를 분명히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국민을 대상으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썼는데 이것이 법정 증언을 통해서 확인된 거 아니야. 사실관계를 당사자보다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박준영. 우리가 좀 냉정하게 좀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공정성 문제, 그다음에 조국 교수가 법무부 장관을 지낸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걸 이유로 이 사건을 들여다보면 잠깐 팩트를 좀 놓친다 보거든요. 제가 잠깐 다른 소리를 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조국 교수는 좀 한 학기 강의하고 이번 총선에 나왔으면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아, 그래요? 근데 바로 법무부 장관 가니까 검찰과 충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검찰, 경찰, 수사권 조정 문제부터 시작해서 공수처 문제예요. 이게 정치의 문제가 아닌데 이제 정치의 문제가 돼버렸습니다. 사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조국 장관이 인사청문회 들었으니까 이거 완전 정치 문제로 비화돼버렸어요. 왜 야당도 가만히 있을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청문회는 야당의 그 마당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청문회 막 끝난 그 밤에 무슨 공소시효 때문에 소환 없이 기소를 한다고 검찰에서 그랬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계산해봐도 공소시효는 작성했을 때가 아니라 그 서류를 아까 뭐 위조라는 걸 활용했을 때부터라면 일반 상식적으로 봐도 공소시효가 아니거든요. 근데 나중에 와서 며칠 후에 그 공소시효 그 계산 잘못했다고 검찰에서 그랬단 말입니다. 그건 뭐겠어요. 그래서 의심받고 있는 거예요, 검찰이. 자기들 기득권을 방해하기 위해서 이 정치 문제를 비화돼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치밀한 수사를 못해가지고 아까 우리 변호사님께서 잘 정리를 하셨어요. 입시 부정, 공정성 문제, 그다음에 사모펀드, 그다음에 그거하고 수반된 뭐 은닉이라든가 무슨 위조, 변조를 이야기하는데 이게 본말이 주도가 된 거예요. 제대로 수사를 했다면 기소 전에 입시 부정의 실체와 각 이해당사자를 다 만나고 그리고 사모펀드, 저는 아직도 사모펀드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아마 국민들 솔직히 그럴 겁니다. 오히려 저 컴퓨터를 갖고 나온 거 CCTV 찍힌 게 저게 좀 기가 막히게 중요한 게 아니냐라고 좀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좀 재판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마침 또 선거철에 또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시기가. 재판이 시작됐으면 내용은 핵심은 사모펀드의 그 내용에 관한 위법이냐 불법이냐 얼만큼 위법이냐 입시부지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재판이 거꾸로 가는 겁니다. 검찰에서 준비하는 것이 바로 저런 거예요. 본말이 주도된 것부터 준비됐기 때문에 재판이 그렇게 가고 있다라고 이제 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냉정해야 된다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런 팩트 때문에 어느 하나를 단정짓기는 이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재판만큼은 끝까지 지켜보고 이번 선거도 정말 제가 좀 불만스러운 것이 열린민주당도 마찬가지고 물론 열린민주당은 자기 자신이 살기 위해서
조국을 캐치프레이스 내걸어야 됩니다. 검찰 개혁이 해야 되겠다는 것을. 그런데 그것이 이 통합당하고도 같이 이 프레임 중에 하나로 끌고 가는 것이 어떤 범 여권에 있는 그 비례당하고 야당한테 좋기 때문에 이게 정치 문제를 항상 비하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코로나 시절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지금 약간 이 톤이 낮춰져 있을 뿐이지.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절대 정치 재판이 돼서는 안 된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다양한 의견. 이경 대변인과 박 총장님께서는 다른 의견 주셨고 또 장선조 소장님, 박성기 대변인께서는 이건 뭐 중요하게 빼박이다 이른바 빼도 박지 못한 증거 은닉이 인정된 거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판단은 또 시청자분들께서 해주시리라 보고 시간이 된다면 또 저희가 또 모두에게 좀 더 의견 들어볼 텐데 또 다른 뉴스들이 많기 때문에 연관된 뉴스예요. 그런가 하면 이게 뭐 대척점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는데 정반대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열린민주당의 후보들이 윤석열 총장을 고발을 했습니다. 이른바 조국 지키기의 일환으로서 윤석열 끌어내리기의 행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지금 열린민주당의 후보들 민주당의 효자라고 자임을 하고 청와대를 지키기 위해서 이번 선거에 나왔다라는 분들이 윤석열 총장을 물고 늘어지는 모양새가 나오니까 이번 선거가 조국과 윤석열의 대결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열린민주당 후보들이 윤석열 총장을 고발했다. 열린민주당의 비례 후보 최강욱, 황희석, 조대진, 최강욱은 청와대 공식기관 비서관, 황희석은 법무부 부장이었죠. 윤석열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와 장모 최 씨를 고발했다. 장모는 선소유자 사기 혐의로, 윤석열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했고 최 씨 땅 매입 의혹과 관련된 공범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결국 어찌됐든 사문서 위조랑 문서 위조, 그렇죠?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고발을 했는데 이게 정익준 변호사님, 네. 묘한 게 열린민주당 후보들은 이분들은 이제 조국 전 장관을 수호하겠다라고 본인이 밝히면서 윤 총장 관련된 분들을 지금 고소를 한 건데 혐의가 묘하게 네네. 금융시장법을 어겼고 사문서를 위조했다. 네네. 사실 정경심 씨가 받는 혐의 아닙니까? 그렇다. 문서를 위조하고 이게 저도 이제 그 기사를 보고 잠깐 예. 정리를 갔다가 했는데 이게 애매해요. 왜냐하면은 부동산 투자를 위해서 은행의 잔고 증명서를 위조했다. 사문서가 어떤 문서냐면은 은행의 잔고 증명서. 쉽게 말하면 내 통장에 돈이 한 350억, 정확히는 349억이 있다. 이렇게 위조를 갖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문서 위조는 그 자체로 처벌받질 않아요. 왜냐하면 문서를 위조할 수도 있는 거죠. 뭐 제가 뭐 그 김진 앵커 이름으로 뭐 하나 써가지고 책상 서랍에 넣어도 되는 거죠. 예. 그걸 써먹었을 때가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문서 위조는 항상 그 행사죄하고 같이 붙어 다니거든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그 은행 잔고 증명서를 위조해서 무엇을 했느냐. 그걸 가지고 사람들한테 돈을 빌렸다는 거죠. 세 명한테 몇십억을 갖다가 빌렸고 그러니까 나중에 그 사람들이 내가 사기를 당했다 이런 혐의를 갖다가 받고 있는 건데 관련해 가지고 윤 총장의 그 장모가 아마 그 다른 그 사기죄 그에서 증인으로 나가 가지고 잔고 증명서 위조를 갖다가 인정을 갖다가 한 것으로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 이것도 사실은 문제가 될 것 같고 진작에 이런 부분들이 수사가 됐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최강우 공직기강 비서관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시민들의 바람을 대리한다는 생각으로 고발장을 내게 되었습니다. 검찰총장의 사적인 어떤 그 관계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혹시라도 멈칫거린다거나 그 칼이 무뎌지지 않았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훌륭한 우리 검사님들이 그 역량을 발휘해 줄 거라고 믿고 장수현님, 정치권 네. 일각에서는 네. 만약에 윤 총장의 부인과 장모를 문제 삼아서 고발한 주체가 윤석열 총장의 수사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이 그랬다면 이해가 되겠는데 최강욱 같은 그리고 이분들이 옹호하는 조국 전 장관 같은 분들은 이른바 윤석열 총장만이 어떻게 보면 마음을 먹고 수사를 하고 있는 대상, 피의자들이잖아요. 피의자들이 수사 주체를 문제 삼는 것이 혹시 본인들의 수사를 흔들기 위해서 아니냐라는 분석도 하고 있어요. 정확한 지적이세요. 그러한 우리가 의구심을 해봐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저분들은 자신들의 선명성을 강화해서 이번에 4.15 선거 날 자신들의 득표를 더 강화하기 위한
저는 정치적인 이벤트로 저런 일을 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최강호 공직기관 비서관 생각을 해보세요. 윤석열 총장 총장으로 지명을 할 때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실에서 분명히 인사검증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럼 그 당시에 다 그럼을 인사검증했을 겁니다. 그 당시에는 문제 삼지 않았어요. 그리고 윤석열 총장 인사청문회 날에 여당의 의원이었던 박주민 의원은요. 야당이 저 장고 증명서 가지고 장인 장모 잘못됐다고 막 공격했거든요. 박주민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 이미 재판에서 결론이 난 사항이다. 문제없는 사항이다. 오히려 민주당 의원이. 네, 왜 정치적인 공세를 하느냐. 이런 식으로 방어를 했어요. 그런 분들이 지금 와서 저렇게 고발한다. 이율배반적인 행동이고 정치적인 이벤트다. 전 말씀드려요. 이기득이. 민주당 지지자분들하고 제 개인 페이스북, 그러니까 SNS에요. 지지자분들이 글이 올린 게 있어요. 1번, 5번. 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과 열린 우리당, 그 열린민주당.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그게 아니라 민주당과 민주당이다. 그러니까 더불어와 더불어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은 더불어시민당인데요. 지금 저렇게 열린민주당이 행위 자체는 창당 의미, 창당 노선에 정말 제대로 잘 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분들의 길을 가시는 거고요. 네.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좀 꼬집자면은 예. 지금 저 당에 민주당에서 그 검증에서 탈락되신 분들이 좀 되고 많이 가 계세요. 예. 네. 그런 분들이고 그런 당인데, 나중에는 뭐 연대한다라는 얘기가 지금 뭐 들고 있잖아요. 그거는 사실이 아니라는 거를 네, 지금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 그리고 김경록 씨에 관한 재판과 관련된 이야기 전해드렸는데 시간이 넉넉치 않아서 좀 짧게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괜찮으시겠어요? 제가 짧게 꼭 좀 두 분 양쪽인 의견이 좀 다르지만 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우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사법부가 정치화돼서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공정하고 냉정한 재판을 못했다. 정치적으로 기울였다. 지금 문제가 뭐냐면 열린민주당이 출범해서 본격화된 것이 정치의 사법화예요. 정치를 전부 다 법정으로 끌고 가고 검찰로 끌고 가고 심지어는 경찰로 끌고 가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나 선거 때는 이해하겠습니다만은 선거 이후에 사법과 정치화된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정치의 사법화라는 것을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저러지 마라 이거죠. 저러지 마라. 부인도 장모도 잘못 있으면 당연히 조사해야죠. 그리고 철저하게 조사해서 죄 있으면 벌 줘야죠. 누구도 반대할 수 없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똑같은 논리예요. 잘못한 건 잘못하고 나머지는 나머지야. 그런데 제가 저걸 걱정스럽게 보는 것은 저것이 부인과 장모를 겨냥하고 있는 게 아니라 윤석열 총장을 겨냥하고 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집요하게 끝까지 가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스토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최강욱 비서관 어디까지 얘기를 하냐면 결국엔 저렇게 가서 공수처에 세울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저는요.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 어떤 것에 가슴이 맺혀가지고 딱 하나 무슨 내가 이것만은 하고 말 거야 하는 이런 큰 도그마를 가질 때 그때 사고가 난다는 것을 너무 많이 봐왔거든요. 그래요. 지금 보니까 최강욱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후보자 같은 경우는 국회에 가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좋아하건 안 좋아하건 간에. 그런데 국회 가시면은 저런 마음으로 정치하시면은 나라가 결단 나죠. 큰일 나죠. 예. 박성기 대변인 개인 의견. 예. 들었습니다.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뉴스. 뭔가 뉴스들이 많네요. 재점화된 것만큼은 좀 분명해 보이군요. 이번에는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이슈입니다. 줄 있는 시험과 만나. 이게 사이좋게 여당에서 한 번, 야당에서 한 번, 여당에서 한 번, 야당에서 한 번. 이른바 실언 막말 논란이 여기저기서 터지고 있습니다. 한국일보가 오늘 기사 썼잖아요. 내 표가 아깝다. 삼류 정치. 한국일보의 기사 제목이 왜 갑자기 이 대목에서 문득 생각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여당의 도종환 의원이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 것과 관련해서 북한을 두둔했다라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뭐라고 얘기했길래 도종환 의원 그리고 정우택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미사일을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지금 38번이나 쐈어요. MB 정부 때 12번을 쐈어요. 박근혜 정부 때 5번 쐈어요. 평화의 물꼬를 튼 게 아니라 미사일 물꼬를 튼 게 아닌가. 북한이 미사일 쏠 때마다 발표를 합니다. 한미 군사합동훈련 중단하라. F-35의 청주 비행장에 들어오는 거 중단하라. 이거에 대한 반발이에요. 그리고 실제로요.
미사일을 38발 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더 많이 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보다 더 많이 쏘고 있다라는 이 발언이 지금 논란인 건데 장 수장님 어떻게 해주셨어요? 저거는요, 이 직권 세력이 있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지난 11월 1일 날 국정감사 때 정의용 안보실장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우리나라도 북한 못지 않게, 북한보다 적지 않게 미사일 시험 발사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아니, 우리가 미사일 쏘는 게 안보리 의결 위반입니까? 우리는 아니죠. 우리는 방어용. 전혀 상황이 다르잖아요. 저거는 이제 북한은 유엔 안보리 제재를 위반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도종환원 얘기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저거는 북한 대변인이 하는 얘기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니 한미 군사훈련 하니까 F-35 청주에다 갖다 놓으니까 북한에서 방어적 차원에서 지금 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럼 우린 한미 군사훈련 하면 안 되고 F-35 하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과연 우리나라 국회의원 출마자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국민의 입장에서 우리 국가의 입장에서 얘기를 해야지 저런 식의 북한을 옹호하는 듯한 말씀을 하시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유감스러운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경대 변인. 지금 적에 나오고 나서 기사가 북한을 옹호했다. 뭐 북한의 대변인이다. 조금 전에도 말씀 주셨잖아요. 근데 저는 저거만 놓고 봤을 때, 저 발언만 놓고 봤을 때요. 물론 잘하신 발언은 아닌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도. 그런데 왜 저 발언이 북한을 옹호한 것인지, 왜 대변인이라고 왜 비판을 받아야 되는 건지 저는 솔직히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오히려 이 자리에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북한이 물론 미사일을 많이 쐈습니다. 근데 그 많이 싼 이유에 대해서는 안보리 유럽 아시아 국가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탄도미사일 개발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북한이 이거를 계속 시험 삼아서 많이 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물론 저는 뭐 옹호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지만 근데 이런 바탕 기본적으로 배경은 전혀 빠진 상태에서 왜 저 발언만 놓고 왜 북한을 옹호한다 이게 비판 포인트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제가 답을 좀 드릴게요. 조금만. 어제 저도 저 얘기가 화제가 돼서 좀 살펴봤는데 얘기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도종환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입니다. 예. 같이 있었던. 북한이 38발을 쐈다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더 많이 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그 여기 뒤는 뭘까 제가 추측을 해봤어요. 그런 결과를 보면은 북한이 우리에 대한 위협이 아니라 우리가 북한에 대한 위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추측이죠. 예, 저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내신 분은 정부를 책임졌던 분이에요. 정부의 책임의 가장 큰 것은 안보에 대한 책임입니다. 이런 얘기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합니다. 과거에 이런 분이 있었어요. 북한이 핵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유엔에서 제재를 하고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그래서는 안 된다고 북한을 압박을 하고 국제사회가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왜 저 사람들은 북한만 가지고 그래? 우리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다는 얘기가 뭡니까? 그랬더니 우리도 원자력 발전하고 있는 거 그 핵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이 있었어요. 우리 사회 지도층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혹시 그런 생각 아닌가 싶어 좀 걱정스럽네요. 그런가 하면 야당에서도 이른바 막말 논란이 불거져 나왔습니다. 김대호 후보가 3040은 논리가 없다라는 발언에 이어서 나이가 들면 장애인이다라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30대 중반에서 40대는 논리가 아닙니다. 거대한 무지와 착각입니다. 장애인들이 되게 다양합니다. 1급, 2급, 3급, 4급, 5급 다양하고요. 그런 나이가 들면 다 장애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은 뭐냐면 모든 시설은 이렇게 다목적 시설이 되어야 됩니다. 뭐 나이 연령별로 골고루 다 막말을 했습니다. 3040을 향해서도 그리고 나이가 되면 장애인이 된다라는 발언까지 한 겁니다. 물론 발언의 취지야 따로 있다고는 하지만 적절치 못한 비난이 일자 통합당에서는 초강수 조치를 취했습니다. 김대호 후보 아웃 제명을 시키겠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김종인 총괄 상임 선대위원장이 아웃시켜라고 하지 않았을까. 미래통합당 이딴 막말 논란. 김대호 후보를 아예 후보에서 제명키로 했어요. 당에서 제명되면 후보 등록 자체가 무효되니까 출마 못합니다. 물론 이 지역의 투표용지는 이미 인쇄가 돼서 김대호를 찍으면 무효표 처리가 되죠.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건 이 지역에서 무소속의 전통합당, 무소속의 후보가 뛰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단일화가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김대 후보 해명은
거동불편한 노인들도 시설을 만들자 위한 모든 수단을 통해서 제명 조치에 결사 항전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나오고 있는 상황. 박 총장, 이거 안 되죠? 이런 발언. 당연히 안 되죠. 그렇죠. 발언만 똑 잘라서 이야기하면 아주 안 좋은 발언이죠. 30, 40대에 아무 생각이 없다라는 말을 했었고, 그 다음에 나이 들면 장애인이다라는 말을 했단 말이죠. 우리 김대호 후보가 48차에 지금 구설수에 이제 휘말리는 것 같습니다. 저 말을 뒤집어서 보면은 자기 의도는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당에서 30, 40대 감성에 맞는 선거운동을 해달라고 항의를 했던 것을, 요구했던 것이 이제 공개가 돼버린 것이고. 또, 이 뭐, 노인들을 정말 우리가 보호를 많이 해야 된다. 뭐 그런 발언인데, 일단 세상사는 그렇게 보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아까 우리 앵커께서 참 좋은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저 말에 당이 노발대발하고 있단 말이죠. 첫째, 지금 그 저 김종인 위원장도 노인이시잖아요. 예. 나빴을 것 같아요. 정말 노인에 대한 발언을, 지금은 요즘 어떻게 보면 그 나이 고령자가 이 사회를 이끌어갈 정도 이 세상이 주체이기 때문에 저런 말은 저는 분명히 잘못했다고 보고요. 그러면서도 전략적 그 초강수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 게, 저기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유기용 후보가 아마도 지금까지는 여론조사도 할 필요도 없이 당선이 아주 확실한 것이다라고 본 것이, 저 지역 자체가 더불어민주당하고 친화적이면서도 동시에 보수표가 갈라졌지 않습니까? 예. 무수로 나온 그 김성식 후보는 정당 공천 받은 사람보다 더 강력한 그런 지지세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단일화가 된 게 아니라 어쩌면 전략적으로 노발 대발을 빙자해서 저 지역이 새로운 선거 구도가 좀 만들어져 버리는, 무소속 대 지금 민주당 후보의 양자 대결, 그렇죠, 확정이 됐습니까? 아니요, 아직 윤리위를 통해서 그렇게 확정이 된다면은 결정될 걸로 어떻게 보면은 그 저는 그렇게 보고 싶어요. 그 발언도 분명히 문제가 있지만은 거기에 덧붙여서 아주 그 정교한 전략적 대응을 했다. 어쩌면 선거적 대응이라고 봅니다. 예, 그런가 하면 다시 여당의 막말. 지금 여당, 야당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이번엔 민주당의 윤호중 사무총장이 이른바 막말했다는 논란입니다. 들어보시죠. 최근 김종인 미래통합당 선대위원장의 이 선거운동을 보면 세르반테스의 소설 돈키호테가 생각이 납니다. 김종인 선대위원장은 황교안 MR을 타고 박형준 시종을 앞에 데리고 대통령 탄핵이라는 가상의 풍차를 향해서 정부에 있지도 않은 사람을 심판한다며 장창을 꼬나들고 뛰어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백조를 만들어서 쓰자라고 하는 구상은 그야말로 대학교 2학년생들의 레포트 수준에 불과한 그런 대책입니다. 독일의 경제학 박사 출신의 경제 대가를 대학교 2학년생으로 비유하면서 돈키호테, 그러면서 황교안 후보에 대해서는 에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통합당에서는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2020년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 돈키호테고 황교안 대표가 에마고 박형준 교수가 희종이라면 2016년 지난 선거를 그러면은 문재인은 MI였고 윤호중 시종이냐라고 받아친 거예요. 자기 성찰력도 없고 문화인격도 없는 비유의 실수만 나올 뿐이다 라고 바로 받아쳤네요. 대변인, 변호사님. 일단은 황교안 대표가 의문의 일패를 당한 거예요. 예. 졸지에 말이 돼버렸잖아요. 예. 그런데 이건 좀 과한 이야기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반반이죠. 왜냐하면 누가 예. 봐도 이제 차라리 황교안 대표가 돈키호테다, 뭐 MI는 누구고 뭐 그 시종은 누구다 이랬으면은 뭐 모르겠는데, 그 야당 대표이자 그다음에 유력한 대권 후보를 한 뭐 말에 비유했다, 이거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좀 적절치 않았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김종인 그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셨지만은 박정희 전 대통령 때부터 국정에 일정 정도 관여를 하셨던 분이에요. 예. 사실 관록이 굉장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그 여당에서 저렇게 그 김종인 그 위원장에 대해서 발끈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오히려 저 같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양반이 역시 좀 무게감이 있나 보다, 그런 느낌이 반대로 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국회 통이니까 국회에서 특히 이번 윤호중 사무총장의 발언에 대해서 통합당 측의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지금 뭐 이민선 대변인이 얘기했듯이 완전히 실소를 금치 못하고 그러니까 반사해버리고 끝난 거죠. 그런데 네. 예. 참 이게 정치 지금 선거 막판에 가장 큰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자살골과 막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당 야당 가릴 거 없이 지금 비유를 하잖아요.
지금 선거 막판에 비유하면 안 돼요. 비유하지 말고 그냥 낮은 자세로 국민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이런 얘기만 하는 게 맞지 상대방을 공격할 필요도 없고요. 우리 당을 잘한다고 옹호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막말과 비유로 국민들 상당히 좀 심기를 어렵게 하지 마시고 본인들이 하고 싶어하는 얘기 그리고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김종인 선대위원장의 존재에 대해서 민주당이 뭐 발끈했다라는 아까 말씀 주셨는데요. 왜냐하면 발끈하지 않았다는 건 제가 확실하게 알고요. 민주당 분위기는 좀 어때요? 그 당시에 논평을 저희가 낼 이유가 없었습니다. 공천도 너무 다 끝난 다음에 나중에 예. 오셨기 때문에 의미가 없지 않나라고 해서 저희는 민주당에서는 뭐 논평도 자체 내지도 않고 당내에서도 뭐 다른 발언 같은 건 나오지 않은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다만 윤호주 사무총장께서는 평소 때 막말이나 말조심을 좀 하시는 분인데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 보면은 무슨 의도가 있는 막말이 아닌 의도가 있는 말이었지 않았나라고 좀 추측을 해보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물론 맞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선거 마지막 판에는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네, 총장님께서 왜 그러셨는지는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이 김대우 후보 같은 경우에는 윤리위에서 제명된다 하더라도 제의 신청할 거다. 불복하겠다. 끝까지 완주하겠다라고 또 입장을 조금 전에 발표했다는군요.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총선 핫플. 오늘은 어떤 분들이 핫플에 선정됐을지 바로 만나보시죠. 홍세로이라고 해야 하나요? 홍준표 무소속 후보가 이태원 클라스의 남자 주인공 박세로이의 캐릭터를 따라한 홍세로이를 발표했다가 원작 작가가 반발해서 없던 일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은재 의원이 계속 김종인 위원장을 졸졸 따라다녀요. 같은 당도 아닌데 왜 자꾸 따라다니는지 김종인 위원장도 황당. 옆에 있는 통합당 사람들도 당황. 그리고 문석규 씨가 결국 아빠 찬스를 썼다라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아, 재밌네요. 하나씩 보시죠. 홍세로이에 대해서 이태원 클라스 원작자가 반발했다라는 소식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고 오늘 동아일보에 나온 민주당과 통합당이 스스로 당내에서 생각하고 있는 예상하고 있는 의석수 판세에 대해서 오늘 동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출력물로 준비했습니다. 짧게 한번 보시죠.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자체 판세 전망입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총 130석에서 139석을 전망하고 있고요. 미래통합당은 123석에서 128석을 전망하고 있는데 조금 더 가까이 가능할까요, 감독님? 네, 숫자가 좀 이제 보이시죠? 민주당과 통합당이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의석수라는 것 말씀드리고 뭐 대내외적인 전망과 당 내에서 하고 있는 전망은 또 다를 수도 있고 실제 당들이 하고 있는 전망과 실제 결과는 또 당연히 다를 수 있는 말씀 드립니다. 130석에서 139석 때 123석에서 128석을 전망하고 있고 몇 가지 지역만 볼게요. 서울 같은 경우는 총 49석인데 민주당 내에서는 38석 많게는 통합당에서는 반면에 17석을 가져올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다는 얘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작자 거부 때문에 홍세로이라는 애써 만든 캐릭터를 못 쓰게 됐다. 이게 무슨 소식일까? 함께 보시죠. 애초에 홍준표 후보랑 박세로이는 참 매칭이 안 된다라는 우려도 있었다고는 하는데 홍준표 전 대표가 최근 홍보 SNS에서 웹툰 이태원 클라스를 패러디해서 홍세로이, 저게 주인공이에요. 원래 박세로이인데 굉장히 잘생긴 청년이고 드라마에서는 박수준 씨가 연기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홍준표 후보의 얼굴을 합성을 해서 자 주목을 끌었는데 원작자가 그 내리세요 라고 좋게 말한 겁니다. 그러자 알았어요 라고 내렸고 현재 해당 SNS 계정은 삭제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장 수장님 네. 아니 이거 망신살이죠. 저 선거 캠페인은 일환인데 네. 선거 캠페인을 왜 하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고 관심을 갖고 그거를 통해서 득표율을 올리겠다는 겁니다. 저거는 결정적인 패착이 뭐냐면 박세로이 팬들이 상당히 불쾌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홍준표 대표를 저렇게 홍세로이라고 했는데 저러한 화면을 과연 이 주민들이 보고 싶어 할지 예. 저것은 자원봉사자의 너무 그 정말 말이 안 나오는데 거기까지만 해도 뭔 말인지 네. 알 것 같아요. 네. 예. 자원봉사자의 어떤 그런 애정 어린 네. 그런 게 아니었느냐 라는 얘기 결국 못 쓰게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한 일이 있어요. 분명히 우리 당을 나갔어요. 통합당 입장에서는. 그리고 기독당에 갔는데 거기서도 또 배제가 됐어요. 한국경제당인가요?
글로 갔는데 이 이은재 의원이 계속해서 통합당의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나타나는 곳마다 어디선가 이은재 의원이 이러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보시죠. 이은재 공개당 의원이 참석하시는 회사로 만나면서 누구하고 약속? 이은재 여기 오셨는데요. 민주당 배우 오셨는데 이은재. 누가? 이은재 의원. 이은재. 아 이은재 의원이. 이은재 의원이 나를 만나러 오셨는데 왜 왔냐고요? 그 내가 뭐 잘 몰라요 왜 오셨는데. 근데 제가 좀 연기. 아 그리고 제가 여기 와가지고요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래 통합당과 함께. 2번 동성으로 문재인 정권의 통합에 맞서 싸우고 반드시 이번 총선에서 승리하는 게 밑거름이 되겠습니다. 저희 한국당의 많은 관심과 소원을 받습니다. 지금 이 방 화면을 보는 많은 분들도 깜짝 놀랄 것 같아요. 뭔가 뒤로 슥슥 이은재 의원이 지나다녔어요. 그런데 전국 방방 곳곳을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자, 경기 안양에도, 충북 청주에도, 서울 노원에도 어디선가 이은재 의원이 싹 옆에 있는 거예요. 통합당에서 물어보니까 왜 왔는지 모르겠다. 일방적으로 오셨다. 사전 협의 없었다. 오고 싶어서 온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분위기라는데 박성희 대변인 이거 부적절하죠. 이은재 의원이 오는 건 자유지만 엄연하게 컷오프가 됐고 그 다른 당에서도 한번 또 컷오프가 돼서 세 번째 당을 바꾼 건데 왜 통합당 행사에 옵니까? 부적절한 이거 스토킹 아닙니까? 스토킹 맞죠. 예. 그런데 저 지금 저 김종인 저 김종인 위원장 선대본부장을 저 스토킹하는 건지 아니면은 정말 그 국회에 대해서 본인이 저 달았던 배지에 대한 그 지나친 스토킹인지 아 저는 안쓰럽네요. 안쓰럽고 좀 부끄럽네요. 저런 분들께서 대한민국의 대표 역할을 하셨고 또 하시겠다는 마음을 먹는 게 저분이 저기 끝이 처음이 아니거든요. 아시다시피 기독교 교회에 가서는 기독교 신자라고 본인이 주장을 했고 불교 신자, 불교 방송에 가서는 내가 새벽 예불에 참석하고 빠지지 않는 불교 신자라고 얘기를 했고 천주교에서 천주교에 가서는 또 영세를 받고 영세명을 받았고 예. 온갖 정치를 향해서 정치인이 보여줄 수 있는 안 좋은 부정적인 모습을 지금 다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렇게 가니까 저는 저 눈물까지도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가식으로 보이고 연기로 보여요. 제가 궁금해서 저번에 저 이렇게 이력을 찾아봤더니 70이 다 되셨더라고요. 예. 아, 70이 다 되셨으면 이제까지 했던 일 가지고 흐뭇하게 뒤로 돌아서 후배들이 한 모습을 지켜봐도 될 텐데 또 그런 모습에 잘못 가는 모습이 있으면 점잖게 바로 갈 수 있도록 지도해줘도 될 텐데 왜 저렇게까지 집착을 보일까? 정치가 도대체 뭐길래? 저분을 알고 있는 가족들은 또 저런 모습이 얼마나 안쓰럽고 또 부끄러울까? 좀 많이 답답합니다. 예, 개인적 의견이시죠. 네. 그 우리가 본 것이 이제 몇 가지 이제 재밌는 걸 봤어요. 예. 아까 정치 스토킹. 제가 봐도 참 대단하다. 보통 그런 말 하잖아요. 이은재 의원 저런 사람들이 결국 정치판에 죽치고 있으면 결국 된다. 그러면 저분이 저럴 때 어떤 가능성이 하나 있는 거예요. 지금 선거법이 이제 하나의 이제 빈틈 중에 하나인데. 당을 하나 만든 거예요, 졸지에. 한국경계당. 뭐 우리가 지금 이은재 의원들을 홍보를 해주고 있는 셈입니다만은. 그래서 그 9번을 받았나 봐요, 9번을. 그래서 2번이 이제 미래 동합당이다 보니까 이제 이구동성으로 저를 밀어주세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다시 국회의원이 돼야 되겠다라는 온갖 모든 걸 다 이제 동원을 한 겁니다. 앞으로 저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은재 의원도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만은. 저런 분들이 과연 국민들이 선택할 것인가. 그래서 앞으로 우리 선거법도 잘 만들어야 되겠지만, 이제는 우리 유권자들이 당을 뽑든, 지역구의 후보를 뽑든, 제대로 된 사람 뽑도록 우리 유권자가 정신을 차려야 할 때다. 그걸 새삼 좀 이렇게 상기시키고 경각심을 주는 그런 되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문석균 후보는 아버지 문희상 의장과 레몬 챌린지를 했습니다. 아빠 찬스라고 괴롭히신 저희 아버지를 지목하겠습니다.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베이비를 엿먹이기 위해서 레몬 먹이를 시도하는 거 아닌가. 이제 먹어요? 꼭 도와주신 거죠? 진짜. 아, 레몬을 그냥 문희장께서 맛있게 드세요. 이거를 네네. 앞서서 오영환 민주통합당 후보가
아버지 편지를 공개했잖아요. 네. 그 본인을 저격했다라는 해석이 나오니까 그에 대한 일환으로 아빠 찬스 쓴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던데 변호사님 보시면 어떠세요? 그건 아빠 찬스죠. 왜냐하면 문희상 의장은 이중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어요. 문석균 후보의 아버지 그런데 국회의장. 이거는 국회의장으로서 한 거지 누가 이거를 문석균 후보의 개인적인 아버지라고 했겠느냐. 더군다나 저기 배경 보니까 국회의장 공간 아니겠습니까? 공간 그 집무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부적절하고 잘못된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짠. 이경대 변호사. 네. 우선은 오영환 후보가 아버지 편지를 공개를 했죠. 그다음에 저 영상이 좀 이제 문 후보가 또 영상을 보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 영상을 보면서 좀 유쾌하게 봤어요. 재밌어요. 아빠 찬스니 뭐니 그런 걸 떠나서 좀 유쾌하게 봐서 그럼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왜 네거티브 선거가 아니고 파지티브 선거를 하는 거구나라는 관점에서는 좋게 봤습니다. 그런데 또 아빠 찬스라는 얘기가 공천 과정에서는 문 후보한테는 이게 절대로 찬스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요? 오히려 아버지가 의장인 것 때문에 문 후보는 이번에 공천에서 배제된 거나 마찬가지였거든요. 예. 그런데 주변에서는 아빠 찬스다라는 얘기가 정말 많이 나왔었고요. 근데 우리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선거 지난 20대 선거였을 거예요. 어느 신문에 보니까 일주일 전에 후보자가 누군지 결정을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유권자들 일반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문 후보가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인 거를 모르는 분들도 엄청 많을 거예요. 그 문 후보 입장에서는 당내에서는 내 아버지가 의장이어서 나는 공천 배제됐어. 그런데 지역에서는 내가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의장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을 때는 뭐 저 후보 입장에서는 문 후보 입장에서는 좀 마음이 안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 뵙죠.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 내일 아침 9시 5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사말루에서는요, 거시기 대 라떼는 이라는 주제입니다. 선거 이야기인데, 김종인 위원장이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이에 대해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거시기가 거시기하요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이사말루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내일 아침에 건강한 모습으로 인사드리죠.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